쿨하다. 응? 누가 오셨지? 누구세요? 야. 아니, 그렇게. 누구세요? 나 진짜 누구세요? 뭐야, 이거 다? 이거? 너 의상 미팅해야지. 뭐? 미팅할 시간이 없으니까. 아, 야, 집이 와. 이렇게 넓어? 우리 스타일리스트 연세진아 저랑 아마 한 10년 이전 됐을까? 스타일리스트 언니이기도 하지만 like my best friend, like sister 같은 우리 큰 언니? 10년 같이 일했으면 진짜 가족이겠다. 저는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미국에 다 미국에 있으니까. 14살 때부터 혼자 왔으니까 이제 엄마 같기도 하고 언니기도 하고. 이거 며칠 날 찍기로 했어? 이게 첫날. 너 개인 립이랑 너 이미지 싹 다 찍을 거야. 아! 이거 다시 재야 된다. 왜? 조금 타이트하게 재달래. 오. 아, 왕관을 제작을 했어요. 제시가 뭐 제대로 짠 거야. 그러니까 뒤통수가 이렇게. 어, 진짜. 여기가 여기가 난 튀어나온 아니지. 어, 여기가 나도 진짜 신기해 이거. 우와, 진짜 근데 완전히 나 근데 몰랐어 이런 게. 뒤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 짠 거구나. 뒤통수가. 이게 뭐가 중요해? 중요해 이게. 한국에서는 이쪽에서는 이거 봐. 이거 얼마나 이뻐. 그러니까, 이거 봐. 언니 손 닦았어? 그럼 닦았죠. 너 공손하지. 근데 눈치가 더러워요? 더럽지. 샤워 안 줄게 됐는데. 와 진짜 어쩜 이렇게 머리통이 예뻐? 그지? 딱 맞으면은 똑같네. 쪼이는 느낌이 들어? 이 정도면 딱이야. 딱이네. 옷 하면 되고. 옷을 받으면 되고. 옷이 부르바였다, 그치? 네, 조금. 너무 타이트하면 나 어? 지금 꺾여? 이게. 움직여? 아하. 부재인다고. 아니, 아니야 좋아 좋은데 이게 웃음이 나오네 자꾸 트럼트럼 들으면. 약간 랩 느낌도 있어요.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다는 게 또 쉬운 게 아닌데. 근데 이거 투머치인가? 여기서 조금 그럼 얘기를 해야지. 투머치는 아닌 것 같아. 아니 왜냐면 그 체스 느낌을 가려면 아까 봐봐 사진들. 아니면 쉐입을 그 이 느낌으로 가고 이거를 가면 어때? 아, 그러니까 망상 아니고 이런 왕관이 그런 거에 좋다. 아, 아. 일단 이런 거 먼저 해볼까? 화장실 갔다 오세요. 보통 의상이 몇 벌 정도 들어가요? 이번에 한 8개 들어가요. 와. 그래서 언니가 진짜 힘든 게. 10개를 입으면 한 100개를 갖고 와요. 그러니까. 저게 옷이에요, 지금 꺼낸 게? 그럼 옷이죠. 아니, 지금 잠깐. 우와, 저거 화려한 거 봐. 근데 진짜 제시 몸이 저런 의상이 정말 찰떡같이 어울려가지고. 와우. 와우, 대박. 와, 진짜 멋있다. 너, 잠깐만, 내가 갈게. 와. 잠깐만, 잠깐만. 우리 볼 수 있는 거야? 잠깐만. 있어봐. 비켜봐. 간다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쉽게. 어, 나온다. 어, 잠깐만. 다시 봐. 와, 진짜. 피터팬 아니야, 피터팬? 아, 피터팬. 피터팬인데. 그린 랜턴. 우와. 놀랐어. 와우! 오 마이. 와, 진짜 화려하다. 멋있다.
멋있다. 좋다 좋다.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상을 두르신 아니, 것 같아. 아니 이런 옷이 어떻게 어울려? 어 근데 진짜 어떻게 어울려? 지현 씨 저 소화 못해요? 저 못해요. 네. 아니, 언니니까 소화. 엄정화 씨 정도 되면 또. 대해요. 네. 언니는 900% 돼요. 진짜 제시에게 어울리는 딱 스타일이에요. 네. 이렇게 딱 해봐. 오 마이. 너 이거 구두 신었잖아. 안무 한번 대려 봐봐. 이 정도는. 안무 변한 줄 얼마? 이거 어? 이거 아 아닌데? 그렇지. 눈은 안. 너 눈 감아봐. 이거 어떤 것 같아? 띵띵띵띵띵띵띵 이것 때문에 안 돼. 띵띵띵 이것 때문에 안 돼. 그러면은 아, 너무 이거는 이미지만 네. 하고 신발은 워커 같은 거 신자. 그러니까 의사 피팅 할 때 안무도 조금씩 해봐야 돼. 이게 안 불편한 거 있는지 뭐. 그요. 해 적당히 해. 아니 이 옷을 누가 입냐고요. 해 적당히 해. 오 마이 갓. 호리비 호리비. 한국의 가림이지. 진짜 이쁘다. 야, 예쁘다.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알고 갖고 온 거구나. 와. 너무 잘 알고 있는 거. 잘 어울릴 거라는 걸. 와, 뭐야 이거? 어? 너 사람이야 이거? 뭐야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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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. 와 근데 진짜 저런 의상 어디서 진짜 아 지압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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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 지압볼이 뭐야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좋은 혈액순환이 거 혈액순환이 좋은 거 내 빵디 왜 가렸어 정원 누나 정원 누나 정원 누나 약간 누나 컨셉 같은데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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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맞아 그래 누나 컨셉이라니까 누나 스타일. 아니 왜 내 거를 왜 자꾸 내 거를 자꾸 내보내는 거야. 언니 because 우리 테이스트가 좀 비슷해요. 오 진짜야 진짜 있어 있어. 야 환불 원정들 같이 한 이유가 있네. 네, 이어지네요 이어져. 내가 어떤 것 같아. 고가테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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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해봐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 이거 예쁘게 아 이게 근데 제작이 아니란 거예요? 네 그럼 디자인 옷이에요?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찝어야지 갈게요 네 오세요 우와 이건 자메이칸인데 멋있다 선글라스로 왜 낀 거야? 근데 진짜 제스니까 저렇게 있지 아, 와 쉽지 않은 옷들인데 옷은 항상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언제까지 이 몸매를 갖고 있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? 뮤비에서 그리고 무대에서라도 뭔가 멋있는 컴피튼한 워민을 보여주는 거죠 컴피튼한 워민을 보여주는 거죠 아, 저 옷 입었네. 야, 앉아있으면 막 따끔따끔하겠다, 그치? 진짜. 안 다리 쪽은 지압이 잘 되겠어. 왜 사람들이 계속 센 언니, 센 언니 하잖아요. 근데 나는 그게 사실 이제 듣기가 싫거든요. 왜냐면 아, 이미지만 보고 하는 거지. 근데 나는 뭘 느꼈냐는 게 난 진짜 멘탈이 너무 세. 무너 죽으려고 해도 나는 일어나는 게 센 언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감 있고 태어나진 않아요. 뭔 말인 줄 알죠? 알아요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없어맨. 아, 치. 아, 치. 아, 이거 치 더 무거워진 거 같아. 어렸어요? 와우, 마이 대가리 너무 아파, 지금. 대가리. 대가리. 근데 오프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안무 연습. 해야지. 이게 오프가 아니구나. 아니네. 피곤하시죠? 나 아까 안 깰 뻔했어. 진심. 나 이렇게 처음 피곤한 것 같아. 그러니까 피곤해도 이렇게까지 너 하품 나 하는 거 봤어? 매니저 표정이 벌써 왔구나라는 표정이네. 지금까지. 괜히 물어봤구나.
와, 내 세상 피곤해 보여. 그지? 누나 진짜 근데 쌩얼이 쌩얼이 더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. 쌩얼이 더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. 화제 전환, 화제 전환. 표정 봐, 제시, 제시 표정 봐. 바로 풀리셨어. 부끄럽네.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서 안 이쁘고 뭐 이래도 콤플렉스 있어도 그냥 난 제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실제로 봐야죠, 사람은 실제로. 사람을 실제로 봐야 된대요. 누나를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다. 아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네. 그니까. 뭐 하는 거지? 마이크. 어? 청소, 스탠드 청소. 마이크. 이 상태를 걸어갈 수 있는 줄 몰라. 제가 이번에 이제 눈누나나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오, 이거 진짜 화제였잖아요. 천만 원. 그러니까 그립다 그치? 이제 다음 거는 뭔가 안무가 아닌 듯 뭔가 챌린지를 하고 싶은 거야. 근데 내 안무가 이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. 이게 안무의 포인트가 있어요. 이게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. 오케이? 오~ 내려가는 거야. 근데 내가 느낀 게 계속 내려가는 거야. 내려가! 내려가! 그 다음에 이때 머리를 춤춤춤춤 예! 이거예요! 내려 같아! 와우! 잘한다!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! 이제. 이걸 내가 잘하기 때문에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야 계속. 그래서 네모 진짜 챌린지. 진짜 많이 내려가요. 네모 챌린지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아직 생각을 못했죠. 멤버 누가 가장 낮게 할 수 있을 것인가? 이걸 어떻게 쓰냐? 이게 얼만큼 내려가는 줄 알아야 될 거예요. 그래서 빗자루로 사람들이 몰라. 모르잖아.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? 언니가 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맨 처음에 이만큼 하는 거야. 그러면 언니가 이 앞에서 꿍 딴따단 따단 거 내리면 여기서 또 언니 이렇게 하고. 아 귀여워. 나다 나오지? 오케이. 조심해. 조심해. 찍어봐. 어머나 조심해. 뭔가 따라하고 싶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것 같아. 내가 어떤 것 같아. 싸이 씨랑은 뭐 의견이 계속 잘 맞았어요? 아니면 또 아니죠. 항상 틀리죠. 항상 안 맞고. Every day we fight. 아, 근데 싸이 씨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마 제시랑 제일 잘 어울릴 거라고 믿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같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니까 충분히 사랑받지 않을까. 언니 이제 우리 사비랑 마지막 훅 지금 댄서들끼리는 동선이 정리가 돼 있어요. 오케이. 응. 내가 어제 배웠잖아. 그니까. 한번 봐야지 안무를 노래를. 기대된다. 내가 어떤 것 같아. 같이 군무를 맞추니까 네,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. 확실히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. 혼자서 목 움직이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. 네. 되게 괜찮다. 이게 달라요. 우리가 체스예요. 내가 코인이고 근데 이게 딱 그
뮤비 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영화 같아요, 약간. 어. 그래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근데 하지만 아쉬운 건 있지만 그거는 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무대선 항상 자신감 있게. 야 그래도 하루 언니 배운 거 진짜 멋있다. 완벽. 아 허벅한 진짜 아프시겠어. 나. 박수. 애 저는 춤을 못 춰요. 좀 너무 아쉬운 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음악이라는 걸 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가식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. 내가 얻은